자신의 기억마저 조작하는 대통령, 윤석열 조작 정권의 수장답습니다. 자신의 기억마저 조작하는 대통령의 멘탈이 놀랍습니다. 하지만 진실과 국민의 기억마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이 들은 욕설마저 하지 않았다며 기억 조작에 나섰습니다. 기억이 안 나고 혼란스럽다던 대통령이 결국 발언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뻔뻔합니다. 이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당시 이 XX 발언에 대해 거친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대통령은 날리면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XX는 기억이 없다는 선택적 기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. 선택적 정의, 선택적 법 집행에 선택적 기억까지 난무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. 대통령이 자신의 기억마저 조작하니 감사원과 검찰도 거침없이 조작감사, 조작수사로 정치 탄압에 앞장서는 것입니다. 윤석열 정권은 조작 정권입니다. 하지만 대통령의 머릿속은 조작할 수 있어도 진실과 국민의 마음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.